힘듭니다. 사는 것도 힘들고. 네. 마음도 지치고. 네. 몸도 지치고. 네. 근데 희한하게. 네. 내 정신을 가지고 못 사는 사람처럼 보여요. 제가요? 네. 네.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, 뭐 유튜브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 술을 못 먹어요. 근데? 되게 막 여기 있는 술을 소주를 한 병 주면 지금 원샷 할 정도로. 네. 술이 너무 먹고 싶은 거야. 아. 응? 그러면 이것은 언이란 뜻이야. 그쵸? 네. 술 좋아하시죠? 네, 술 많이 먹어요. 응? 맨날 먹어요. 근데 이렇게 술을 먹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? 어? 아, 힘드니까 그냥 맨날 술이 땡기고. 또 술을 먹다 보면은 계속 먹게 되는 거야. 그냥 술이 술을 부른다고 계속 들어가요, 술이. 그러다 보면 또 뭐 정신이 없고 뭐 정신 없는 상태에서 계속 나도 모르게 마시는 거죠. 그래? 네. 이유도 모르고 술을 마시는 거지, 지금. 뭐 그냥 이유를 모르죠. 맨날 마시니까 마시는 거예요, 그냥. 지금부터 내가 말할 때 고개만 까딱까딱해, 키면. 네. 내가 알아서 판단할 테니까. 네.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면 술을 먹는 수준이. 네. 내가 알코올 중독이라 그래야 되지. 네. 알코올 중독의 수준이야. 어? 그 정도예요? 그 정도예요? 본인이 더 잘할 텐데. 그쵸? 나한테 무릎을 찍으면 안 될 텐데. 네, 많이 먹어요. 그쵸? 네. 그런데 왜 술만 마시면은 나도 모르게 필름이 끊겨서. 응? 네. 왜 자꾸 도배그래? 어떻게 하셨어요? 보여서 순간적으로? 네. 그래서 술을 일부러 도배그를 하려고 술을 마시는 건지? 네. 응? 술을 마셔서 도배그를 하는 건지? 지금 왜 이 말 하냐면, 네. 잘못하면 당신 큰일 나. 어? 아니 근데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. 또 그게 말해요. 저도 모르게 그러는 거예요. 제가 그걸 훔치려고 훔친 게 아니라 술을 취하고 정신이 해롱해롱하다 보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가지고 오는 거지 그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그 주민등록증 보고 주소로 택배 주소 있으면은 택배로 다 보냈어요. 제가 진짜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. 나도 알아요. 잘 들으세요, 말. 네. 어떻게 보면 너무 불쌍하고. 네. 어떻게 보면 너무 가엾고. 네. 저거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저요 인생은. 네. 어찌 힘들었을까. 네. 근데 지금 내가 묻는 말에. 네. 당신이 지금 술을 끊느냐. 끊을 수 있느냐. 네. 못 끊느냐. 그게. 네. 지금 답이 들어있을 거야. 네. 당신. 네. 혹시 오빠 이런 적 있죠? 네. 있어요. 있죠. 네. 이 오빠가 채 내가 봤을 때는 한 중학교 3학년 고2 정도 보여. 그 나이 정도 막 보인다는 소리야. 네. 응? 네. 학교. 응. 가는 길은 있었어. 근데 오는 집에 돌아오는 길이 없었다고 그래. 네. 네. 성의 없는 대답하지 뭐 기면 기다. 맞아요. 응? 오빠 교통사고로. 네. 고등학교 때 학교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크게 사고를 당해서 하늘나라로 갔어요. 이때 오빠가 참 공부도 잘했다 그래요. 네, 공부 잘했어요. 그리고 부모의 기대치가 너무 컸어요. 네. 그리고 당신한테도 참 잘했어요. 네. 자기가
그렇게 순간적으로 갈 줄을 몰랐던 거야. 차라리 병에 걸려서 네. 누웠다가 갔더라면 네.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본인한테 네. 작별의 인사를 했을 텐데 네. 그 한마디 말 못하고 네. 가버린 거야. 조그만하게 이렇게 난간길 네. 같이 네. 거기에서 사고 네. 네. 갑자기 가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상심이 너무 커서 한동안은 뭐 일도 못하시고 그랬죠. 이 오빠 풀어줘요. 오빠를 풀어주라고요? 예. 이 오빠 보내줘요. 어떡해요? 굿. 이건 굿이에요. 오빠 저기 네. 진옥이는 이제 이미 끝냈지만 네. 촌도 시켜서 네. 좋은 데로 보내줘요. 그럼 오빠가 지금 하늘로 못 가고 저한테 지금 와 있는 거예요? 네. 당신 오빠 가기 전에는 네. 오빠 그러기 전에는 오빠 있었을 때는 네. 술이라고 술자도 몰랐어요. 옛날엔 안 마셨죠? 안 마신 게 아니라 못 마셨어요. 네. 오빠 가시고 나서부터 그냥 네. 내가 술을 먹는 건지 술이 나를 먹는 건지 네. 뭔 말인지 알겠죠? 네. 그렇게 네. 완전히 퍼붓고 있어. 네.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. 네. 당신 몸도 큰일 나고 네. 이 간제수에 이거 네. 돌려준다 하니 네. 참 착해요. 그건 네. 나도 알겠어요. 네. 보여요. 네. 거짓말이 아니다는 건 네. 그러나 이게 자꾸 반복되다 보면 네. 어? 걸리다 보면 나하고는 상관없이 나는 네. 걸리려고 한 건 아니야. 네. 그러나 어쨌든 네. 도박 중이고 저기 훔친 건 맞아. 그러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되게 고민이 되고 그랬죠. 근데 굿을 하면은 이거 오빠 보내주고 나면 된다 그러면은 굿을 해야겠네요. 예, 하세요. 네. 오늘 날 잡아서 네. 날만 잡아놔도 네. 당신 술 먹고 싶지 않을 거야. 아. 알았어요? 네. 하실 거예요? 네, 할게요. 꼭? 네. 그냥 오늘 있다가 입금하셔서 네. 네. 술만 제가 안 먹고 도벽이 없어진다면 해야죠. 없어져요. 내가 그 장담할게요. 네. 됐죠? 네. 답 찾았죠? 네네. 알겠어요? 감사합니다. 술 그만 먹어요. 그리고 네. 가더라도 네. 술 그만 먹어요. 자꾸 이렇게 훔쳐다가 어떻게 할 건데? 됐죠? 네. 네.